모두가 알다시피 인삼은 작물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세 가지 인삼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양은 작물마다 차이가 나지만 삼요소 중세 번째 많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부족하면 작물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않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언제나 비료 줄때 어떤 작물이라도 이세 가지는 빠짐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삼요소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광합성 작용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곳은 질소가, 어떤 곳은 가리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삼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고 할수 있는데 식물의 중요한 역할에는 이세 가지가 다 참여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문 과목만 강의하는 교수도 도서관, 박물관, 교무행정, 학사행정 등 다른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영양소와는 구별되는 역할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인삼 비료를 종실 비료라고 합니다. 씨앗 맺히고 결실하는데 가장 많이 관장한다는 말입니다. 맺히고 성숙되고 하는 것은 물론 맛도 향도 윤택도 한마디로 때깔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 채소에는 꽃 피고 열 맺고 성숙시키니 수확량과도 직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과수에는 이 인삼 비료를 제때 제대로 주지 못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맛도 때깔도 제대로 못 만들면 거들떠 보는 이 없으니 제값 받고 팔지 못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과수는 보통 올해 나온 신초가 여름이 되면 그 가지에 꽃눈이 맺히는데 이때 인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꽃눈 형성과 자람에 인삼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종실 비료라 했으니까요. 여하튼 씨앗, 열매 하면 다른 영양소도 관여를 하지만 일단 인삼을 떠올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인삼은 땅 속에 있는 뿌리에도 관여를 합니다. 새뿌리를 내는 데는 인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거나 채소 모종을 옮겨 심으면 빨리 새뿌리가 돋아야 활착이 빠릅니다. 활착이란 말 자체가 새뿌리가 나와서 그곳에 새 삶을 시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새뿌리를 내는데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 호르몬제보다는 떨어집니다만 다른 어떤 비료보다는 옮겨 심은 작물 활착을 돕습니다. 새뿌리가 나오는 데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새잎, 꽃봉오리,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데는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럼 이 비료 언제 주는 것이 좋은가? 앞에 말한 그 역할을 잘 하려고 그때 주면 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놈들은 매우 느립니다. 비료 중 이놈보다 더 느린 놈 없습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가는데 빠른 말을 타고 간다면 며칠 전에 출발하면 되지만, 저 멀리서 걸어서 온다면 보름 전에 출발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이놈들을 필요할 때 써먹도록 하려면 보름 훨 이전에 주어야 합니다. 인삼 비료 알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삼이 식물 자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느림보 성질을 아는 것이 사용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땅에 인삼 비료를 뿌리면 작물이 언제 흡수하냐고요? 주는 인삼 비료에 따라 다르니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땅에서 주는 것보다 훨 빨리 흡수하는 연면시비 흡수 시간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반 흡수하는데도 길게는 열흘이 걸립니다. 물론 이런 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되실 것입니다. 뿌린 인삼 중 반만 흡수되는 시간이 열흘이 걸리니 땅에 뿌리는 것은 아세월입니다. 이 표에서 황의 흡수도 느리지만 연면살포에서 황성분 흡수를 위해 시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산가리를 연면시비하지만 이건 가리살포를 위해서 황산가리를 쓸 뿐입니다. 그러니 언제 필요한지를 역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냥 윗비료로 깔아놓고 너 먹고 싶을 때 먹으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삼비료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삼비료 중에는 물에 녹는 인삼 성분도 있고 물에는 녹지 않고 산, 즉 구연산에 녹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밑비료로 많이 쓰이는 것은 구연산에 녹는 구용성 인삼비료입니다. 이 인삼비료가 뿌리에 닿으면 뿌리에서 나온 구연산에 녹아 천천히 흡수되어집니다.
비료를 뿌려주면 죽지 않냐고요. 요소를 그렇게 주면 또 인산이라도 많이 주면 십중팔구 죽습니다. 그러나 멀리 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면 비료 시비 후 6개월 동안 시비 위치에서 질소는 76cm, 가리는 67, 고토 즉 마그네슘은 63cm 이동하지만 석회는 18cm, 인산은 그보다 더 적은 2cm밖에 이동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인산과 작물 뿌리 사이가 제법 나면 작물 수확 끝날 때까지 뿌리에 닿지 못합니다. 과거장에 도착하니 과거는 끝이 나고 그 결과를 방에 붙일 때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낮은 지온에는 가장 흡수율이 낮습니다. 지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작물에 흡수되는 비료 거의 없습니다만 특히 인산은 15도가 넘어야 흡수 기미가 있습니다. 보통 작물 심은 지 30일이 되면 우필을 줍니다. 흡수와 휘발 용탈이 가장 빠른 질소, 담, 가리가 거의 없어졌으니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 경력 많은 농부 중에서도 복합비료를 줍니다. 복합비료 속 인산은 앞에서 얘기한 바대로 밑비료를 준 것이 엄청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준 것은 아마 그 작물 소화할 때까지 뿌리가 흡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도 못할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그럼 주면 안 되냐고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밑비료로 인산을 넣지 못하였으면 지금이라도 줘야겠죠. 그때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을 그것도 우필을 주라고 뚫어놓은 곳에 주면 하세월이겠죠. 6개월에 2cm 이동하는 인산이 뿌리로 가는 것은 없고 뿌리가 그곳까지 뻗어 있어야 흡수되겠죠. 그러니 아주 폭이 곁에 뿌려줍니다. 이왕이면 물에 녹여 관조가 빠르고 더 빠르기로 치면 연면 시비가 빠르겠죠. 그렇다고 앞에 과장에서 얘기한 밑비료를 주면 끝이 아닙니다. 일단 밑비료도 넣고 다음 꽃 피고 열매 달리기 위해 추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산의 추비는 보통 연면 시비로 해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면 시비로도 흡수 시간이 늦으니 적어도 필요한 시기를 열흘이나 보름 전에 앞당겨 주어야겠죠. 과수에서 인산 비료 시비는 채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아무리 커도 당도도 떨어지고 때깔도 떨어지고 빛깔도 떨어질 걸 사먹을 사람 없습니다. 과일이 익을 무렵에는 소용없는 것 아시죠? 사과를 예를 든다면 6월부터 8월까지 인산 칼슘 치고 다음 인산 칼륨 반복하여 살포하여 칼슘 가리의 효과까지 함께 얻습니다. 비료는 한 가지 성분인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제조 공법 때문인 줄 압니다. 원래 시비는 뿌리에서 흡수하여 올리는 것이 주이고 이 옆면 시비는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보조활동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더 좋은 과일을 내어야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7, 8월 과수 꽃눈 형성 때도 옆면 살포가 도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리하면 인산은 종실비료, 뿌리비료입니다. 작물집에서 인산을 다루는 것은 인산의 역할도 알아야 하지만 이놈이 워낙 느리니 비료 주는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차하면 이미 실기 주는 시기 놓쳤습니다.